안녕하세요. 강화도에 사는 그림책 작가 문승현입니다. 네, 저도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우리는 누구나 어른들은 어린 시절을 지나왔지만, 아이들을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행히 제가 좋아하는 주제나 또 표현하는 방식이 어린이 그림책하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일상에 대한 찬미,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외, 또 행복한 결말, 좋은 결말이 굉장히 훌륭한 미학적 그 형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까꿍놀이 같은 거. 저는 이런 걸다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책을 만들어 가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조금씩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뭐 아이들은 책에서 감정이나 분위기 이런 것보다는 사건이나 행동을 좋아한다든가 놀이를 좋아한다든가 그 반복과 리듬 이런 걸 중시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그림책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된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뭐 이렇게 좋은 거를 애들한테 주자 이런 마음으로 그것이 어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책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아이들한테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아 아기들이 가장 정확하게 반응해줘요. 좀큰 아이들은 자기 경험하고 섞여서 그게 책에 대한 반응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얌얌얌 쪼쪼쪼 책이라는 책을 보면서 아이들은 딸기를 보고 딸기를 집어서 이렇게 입에 넣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또 코코코 초록잎이라는 책을 보면서는 정말 자기 코에다가 나뭇잎을 붙이거나 자기 코를 만지거나 엄마 코를 만져줘요. 너무 정확하게 반응하는 거죠. 아이들은 굉장히 자연하고 닮았어요. 저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도 자연뿐인 것 같아요. 제가 도시 생활을 접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곳 강화로 이사를 오게 된 것도 그림책과 그 속의 아이들한테 끌려서 자연 가까이 온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환경 문제니 뭐니 해서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지만 그래도 온 천지에 생명이 가득하다는 것을 이런 곳에서는 아주 가까이 느낄 수 있거든요. 제가 만약 어린이책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신기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 뭐 관심은 가졌더라도 이렇게 찾아 나설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아이들에게 시선을 맞추려고 노력해 온 것이 어려웠다기보다는 행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아기 책에 도전하게 된건 아기들이 정말 진정한 나의 독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런 의문 때문이었어요. 진정한 독자라는 건 책을 보면서 주체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인 거예요. 교재가 아니라 그림책이 책이 되려면 아이들이 스스로 아기들이라 하더라도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여백을 채울 수 있는 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책을 본다는 것의 즐거움은 바로 자기 스스로 그 여백을 채우는 즐거움이거든요. 좀큰 아이들의 이야기 책에서는 이야기 안에서 주인공들의 관계라든가 줄거리가 중요하지만 아기 책에서는 이 주인공이나 여기 나와 있는 사물들이 아기들의 반응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책이라고 하는 관례에 맞게 반응해야 하는 거죠. 3차원에 있는 사과나 딸기를 이 2차원 평면에 있는 것과 일단 동일시해야 하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려지지 않고 아주 평면적으로 그려져 있어도 아이들은 금방 딸기라는 걸 알거든요. 그거 자체도 굉장히 머리를 써야 하는 일이죠. 아기 그림책은 책에 대한 아기들의 경이로운 태도를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독자와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정성을 들이면 틀림없이 아기들이 반응해줘요. 그 어린
아기들의 반응이라니 그보다 더한 즐거움은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작가 이수지입니다. 놀이와 예술의 가장 큰 공통점은 목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이에 목적이 있으면 더 이상 그것은 놀이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예술도 목적이 있다면 그건 예술이 아닌 것 같아요. 행위를 통해서 그 예술의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어떤 것을 이렇게 이끌어 내겠다고 생각을 하고 목적의식을 갖고 예술 행위를 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오롯이 이렇게 정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술이 의미가 있고 더 아름답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가가 그 안에 빠져 있을 때, 그러니까 사실 놀이와 예술은 거의 같은 단어라고 할수 있겠죠. 놀이를 가장한 교육들이 되게 많잖아요. 놀이라고 포장돼 있지만 아이들은 다 알거든요. 그게 놀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진짜 놀이와 가짜 놀이가 있다는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실은 그림책이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잠시 갔다 오게 해주는 일종의 정말 짧지만 강렬한 놀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하는, 놀이와 예술을 다 통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매체라는 생각이 들죠.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놀이를 일부러, 놀이를 중심으로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우선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는 걸 되게 즐겼던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이제 유치원에 애들 데리러 갔다가 아이들 노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아예 그냥 넋놓고 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갈 때마다 그 끝나고 나서 나중에 정말 해가 질 때까지 노는 걸 보면서 그몇안 되는 그 도구들을 사용해서 정말 할수 있는 모든 놀이를 집에 가자고 할까 봐그 되게 걱정을 하면서 저것만 그려도 그냥 드라마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혼자 놀 때는 또 혼자 노는 대로, 그 집중할 때그 얼굴이나 그 표정들 있잖아요. 그 표정과, 정말 집중해서 했을 때만 나오는 동작들? 그런 거를 그리고 싶다는 그 욕망이 되게, 불끈불끈 솟아오르더라고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놀이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전 과정을, 그리고 아이들은 놀이가 끝나면 그냥 휙! 그 미련 없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담아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놀이 그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가 되고 기승전결의 구조를 다 갖고 있고 게다가 이제 놀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목적이 없는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냥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는 이제 그림책이라는 매체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한꺼번에 포괄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놀이가 마치 이제 연극 무대에 시작하듯이 아이가 등장해서 한판 신나게 놀고 그리고 이제 정말 미련 없이 퇴장하는, 그래서 책이 이제 펼쳐져서,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책이 닫히는 그 과정 자체가 그림책하고 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책이 굉장히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그림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던 건 아니고, 화가의 마인드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림이 항상 먼저 오게 되고 이미지가 먼저 다가오고 그것을 앞뒤로 이제 살을 붙여가면서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 나중에 결국 글이 필요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그런 그림책이 된 거라고 할수 있고요. 또 글이 없기 때문에 작동하는 방식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잘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책 중에 거울 속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아무런 소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냥 하얀 배경에 덩그러니 아이가 혼자 앉아 있는데 자기랑 똑같은 애가 이렇게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이때 여기에서 만약에 텍스트가 이건 거울이야 라든가 뭔가 설명적인 어떤 것이 덧붙여졌다면 독자가 이거를 보면서 순간 똑같네? 왜지? 혹시 거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단계에서의 즐거움을 아사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다른 단서가 없고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독자는 여기에 나온 단서를 가지고 짜맞춰서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재미는
글을 읽으면서 기승전결이 있고 어떤 드라마가 있어서 오는 감동과는 또 다른 종류의 어떤 것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림책을 만드는 방식이 사실은 그런 게 이제 재미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던 거고요. 이렇게 조금씩 진행이 되는 생각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같이 작가가 함께 이끌고 가면서 또 그 안에 갈피갈피 독자의 자기만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새롭게 읽을 수 있는 뭐 가장 좋은 형식이 제가 볼 때는 글없는 그림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없는 그림책은 사실 읽을 줄 모르는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글을 아주 능숙하게 잘 읽고 자기 해석도 붙일 수 있는 어른까지 이게 다 정말 잘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매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대로 어차피 글을 못 읽으니까 글이 있어도 못 읽잖아요. 자기 머리로 재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글없는 그림책은 특히나 더 글이 없어도 읽힐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이제 세심하게 심어놓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쉽죠, 어떤 면에서. 그리고 자기가 어떤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뒷페이지에서 뭔가 이게 아기가 떨어져서 진짜 말이 되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오는 그 즐거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오히려 이제 글을 좀 읽는다는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청소년 혹은 어른들도 이미 나는 이 문자에 되게 익숙한 사람이고 문해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림을 읽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코드들을 또 파괴하면서 또 이미지를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묘미가 또 사실은 굉장히 큰 거죠. 그럼는 그림책이 작동하는 방식은 다른 그림책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즐길 줄 안다면 그러니까 그림의 코드를 읽고 그러니까 이 그림과 이 그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채리기 위한 어떤 잠깐의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다면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그림을 그리고 책을 만드는 작가 이명혜입니다. 저는 그림책을 시작하기 전에 동양화를 전공을 했는데 사실은 자연보다는 사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동작이라든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어찌됐건 주변에 보이는 게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내일은 맑겠습니다를 할 때도 사람에 대한 크로키 연구부터 시작이 된 작품이었고 한 3년 정도의 사람을 그린 거를 합해서 그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들의 행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사람을 많이 그릴 일이 별로 없었어요. 동양화 자체가 풍경을 위주로 하는 그림들을 계속 그리다가 그림책으로 넘어오면서 그림책은 사실은 주인공이 하나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을 그리던 사람을 그리던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이제 그 사람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카페라든지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계속 앉아서 사람을 그리는 연습을 계속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행동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탄생이 되고 그것이 씨앗이 돼서 이렇게 그림책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의 관심이 많아서 시작된 뭐 지점이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게 많게 되었습니다. 제 작업이 이제 내일을 맑겠습니다가 세 번째 책인데 첫 번째 책도 그랬고 두 번째 책도 그랬고 사실은 특정한 주인공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주인공보다 저는 다수의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관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서사가 아닌 하늘에서 보는 시각으로 어떻게 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일은 맑겠습니다는 처음에 시작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에 대한 크로키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하루에 한 장씩 그리는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시간이 쌓이면서 내가 매일 쓰는 연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린 그림과 내일 그린 그림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선이.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겹치고 겹쳐진 게 해서 내일을 맑겠습니다의 하나의 책으로 연결이 됐지만, 근데 보는 사람도 굉장히 그거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책이라고 하는 그림책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약간의 고민되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개인적인 작업이면서도 보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아, 제가 홍대 앞에 작업실에서 이제 혼자 작업을 하면서 그림책 작업을 하다가 이쪽 상수역 쪽으로 옮긴 지가 한 1년, 2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앞에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문의가 와서 시작된 수업이 지금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 할애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 책이기도 하고 어른들도 이제 읽는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의 감성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직업이기도 해요. 저도 아이를 둘을 낳고 키웠지만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내 아이를 키울 때는 몰랐던 감성들을 지금 아이들을 만나면서 수업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감성이 조금 조금씩 녹아들면서 제 작업이 차츰 시각이 조금씩 낮아지고 보편화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만나는 시간에 이제 아이들을 크로케도 하기도 하고, 요즘에 최근에 뭐 관심사가 어떤 건지도 굉장히 잘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작업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